전북아동복지협회가 도내 시설 아동에게 코로나19 어린이 키트와 추석 선물 꾸러미를 지원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8월 공모 사업인 굿바이 코로나 아동돕기 사업에 선정된 전북아동복지협회는 지원받은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아동 100명에게 코로나19 키트와 추석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였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8일과 10월 7일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된 물품 전달식은 도내 만 8세에서 13세 이하 시설 아동 중 연고가 없는 아동과 시설에서 추천한 아동 100명을 선정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마스크와 손소독제, 텀블러, 마스크 보관 케이스, 마스크 스트랩 등의 코로나19 어린이 키트를 구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전북아동복지협회 박지환 회장 및 일맥원 이상훈 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후원을 베풀어준 대한적십자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전북아동복지협회는 기부처에 감사의 마음과 따뜻한 나눔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기관으로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과 나눔으로 더욱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소리TV 구혜슬입니다.